여보세요? 네.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는 은조 씨. 저 합격했어요? 아, 됐대요. 이럴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역시 남편 재순 씨다. 순이 씨, 나 합격했단다. 합격했다고. 은주 씨도 이제야 진짜 실감이 나는 표정이다. 기분 좋나? 빨리 와. 맛있는 국수 먹게. 끊어, 빨리 와. 합격 소식을 서둘러 전하고픈 또 한 사람, 친정 엄마다. 엄마, 응? 엄마, 나 뮤지컬 본 거 있잖아. 그거 합격했다. 이제 엄마 딸 이제 뮤지컬 배우 되는 거지 이제. 좋겠나? 나도 좋다. 나도 좋다. 은주 씨가 뮤지컬 배우를 얼마나 꿈꿔왔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친정 엄마. 은주 씨만큼이나 기쁘고 행복하실 것이다. 블랙카드 받으자고. 사실 나 주연하면서 블랙카드. 수학이 넘어 친정 엄마의 목소리도 은주 씨만큼이나 들떠 있다. 어 왔다. 어 좋아서 눈물이 나. 마음은 너무 기뻐서 하늘을 날 것만 같은데 자꾸만 눈물이 나는 은주 씨. 그 노 눈물은 좋아도 눈물 나고 슬퍼도 눈물 나고 그렇다고 나 내가. 엄마도 눈물 나나. 나도 죽겠어. 이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돌아가신 시어머니, 시할머니께도 전하고 싶은 은주 씨. 지금은 곁에 안 계시지만 은주 씨의 꿈을 언제나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던 두 분이었다. 아마 그러셨을 것이다. 우리 은주 장하다고, 잘했다고 제일 큰 소리로 얘기해 주셨을 것 같다. 기쁨에 취해 있던 사이 다 쫄았어. 좋겠다. 끓이고 있던 국수가 그새 다 타버렸다. 난 몰라. 다 끊어진다. 맛을 보니 맛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다. 개 줘야 되겠다. 들뜨고 흥분한 마음을 진정시켜 보려고 세수까지 해보지만 나도 피부 관리 좀 받아야 되겠다. 울었다가 웃었다가 도무지 진정이 될 것 같지가 않다. 파마도 해야 되겠다. 정말 지금 당장 피부 관리에 파마까지 하려는 생각일까? 은주 씨가 자전거까지 꺼내 타고는 집을 나선다. 오늘따라 날씨도 맑았다, 흐렸다. 은주 씨를 쏙 빼닮은 것 같다.
괜찮냐? 합격 소식을 전하러 급히 달려왔건만. 큰일 났다고요? 예상 외로 영 시큰 동안 시아버지의 반응. 그래도 진윤이와 진아만큼은 엄마의 합격 소식을 기뻐해 주지 않을까? 엄마 뮤지컬 합격했다? 응? 합격했다고! 합격! 합격했다고! 진윤이 엄마 헷갈리지? 사실 은주 씨 기분은 지금 온 세상 사람들에게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것 같다. 장은주가 오디션에 합격했다고, 장은주가 뮤지컬 배우가 될 거라고, 숨겨왔던 장은주의 저력을 지켜봐달라고 말이다. 아직도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은주 씨. 그런데 재순 씨 표정은 기쁘지만은 않아 보인다. 왜? 왜? 축하합니다. 그건 축하해서 축하한다는 얘기 아닌데. 왜? 왜? 재순 씨의 이런 표정이 무조건 기쁘기만한 은주 씨에겐 섭섭하기도 하겠지만. 기쁘긴 기쁜데 조연이라도 계속 가야 될 거야 아마 주연만큼. 왜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러웠어. 재순 씨로서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너무 좋아요. 라면 끓여요. 재순 씨는 고민으로 머리가 아픈 것 같은데. 은주 씨는 여전히 기쁘고 행복하기만 한 모양이다. 아버님, 라면 드세요. 이야, 신기해. 오, 맛있는 거 있네. 맛있는 거를 원했는데 뭐 라면이 맛있는 기가. 진짜 오랜만에 라면 먹는데. 부산 그 놀러 갔던 데다. 큰 걱정이네. 이제 맨날 서로 가면 이제 둘이서 맨날 라면 끊는. 누구야? 그게 이제 누구야? 나 뭐 보내준다 했는데. 예상치 못한 남편의 반응에 당황스럽다. 대기 바꿀 때 또 가면 못 간대. 보내기 뭐 철만 지나면 됐는데. 라면은 일단 맛있죠. 라면이 맛있어서 못 가지 싶네. 라면에 김치도 넣고, 버섯도 넣고, 파도 넣고, 계란도 넣고, 당근도 넣는데. 일전에 니 오늘 갔다. 오늘은 늘 일로 해야 되는데. 니 가고 가면 아들하고. 오늘이 한참 먹었으면 니 그때 여기서 바로 가면 아들이야. 아들 보내고. 빡센데. 그때 가서 생각하고 밥이나 먹나. 밥 먹고 생각해보자. 밥이 안 먹어나? 아니 뭐? 밥 안 먹고 있으면 못 가겠는데 완전 못 가겠는데 밥 먹어. 기쁘기만 한 마음에 집을 비우면 생길 걱정거리들은 생각도 못했던 은주 씨다. 잠시 후 핸드폰 안 보여. 은주 씨에게서 휴대전화를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가는 재순 씨. 아, 되게 바쁠 때는 피하기는 피했네. 아이고, 이건 오해돼. 붙기는 붙었는데 어떻게 할지 참.
은주 씨가 얼마나 꿈꿔왔던 기회인지를 재순 씨도 잘 안다. 그래도 이런 기회가 계속 오는 것도 아니고 진짜 지 32년 동안 지금 처음 가지는 기회라서 바쁘고 애들 못 봐주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못 하게 되면 자기도 후회스럽고 나도 후회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재순 씨는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것 같다. 빨리 그럼 둘러니까 두자. 쉬쉬. 맨들이 서로 가는 거 뭐 가기로 했어? 안 그래도 그래. 오해 듣고 싶었어. 애들이 제일 문제지 뭐. 딱 일철에 걸리면 또 제일 중요할 때 걸리니. 그래. 날짜만 보고 되게 바쁠 때면 보내줄랍니까? 아버지도 고민이 많으신 것 같다. 쉽사리 답변을 하지 못하시는데. 아니 그럼 요번 판 이긴 사람 맘대로 하기로 할까야? 그럴까? 보내자의 한수, 못 보낸다의 한수, 가야 한다의 한수, 어찌 가냐의 한수. 아들의 검은 도래도 아버지의 하얀 도래도 힘든 선택의 고민이 담겨 있다. 아, 이거 됐어. 아, 자 먼저 가도 되겠는데 보이는데. 저는 결론은 보내주는 겁니까? 안 보내주는 겁니까? 보자 일 대기 일처리 가면 안 되고. 잘 생각합니까? 나는 생각하면 되고. 보내줘도 되겠습니까? 자 봐도 없었으니까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럼 보내줍니다. 보내주고 뭐. 다른 거는 보고 막 우리 둘이서 뭐 사살 한 수밖에 없지 뭐 그날시다 이제 그래 그날 오후 며느리의 피아노 방을 찾은 시아버지. 아버님 잘 치시네요. 이것도 뭔지 못하게 하나. 원래 이거 쏠라시다 말이야. 아버님 쏠쏠랄라 쳐보세요. 쏠쏠랄라. 쏠쏠랄라.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던 은주 씨에게 키우던 소까지 팔아서 이 피아노를 사줬던 사람이 바로 시아버지셨다. 쏠쏠 날라 올라와야죠. 늘 그렇게 앞장서 드러내진 않았지만 며느리의 꿈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셨던 시아버지. 아우 잘했어요. 한 번 더 해보세요 언니. 마지막 라스트. 다시 시작. 아 아까 그 저기 오면 시작. 은주 씨가 뮤지컬을 하러 가면 남은 가족들에겐 불편한 점도 아쉬운 점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노래를 하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그 어떤 때보다 더 행복해지는 은주 씨의 마음이 시아버지도 느껴지시는 것 같다. 그날 저녁 이효리 복근을 원하십니까? 왜 웃어? 웃기기 말하니까 트레이닝이 있어요. 은주 씨의 전담 트레이너를 자처하며 운동을 독려하는 재순 씨. 하나, 둘, 셋, 딱 몇 초 딱 버티고 딱 내려가고 좋았어. 그래서 10회씩. 그런데 시범 한 번을 안 보여주고 쏙 빠져버리는 전담 트레이너 재순 씨. 진짜 공백이 없대 이거. 은주 씨는 그 효과가 살짝 의심스러운데. 벌써부터 공백이 확 올라 붙잖아. 잠시만. 아 잠시만. 잠시 가만있잖아. 하지 마. 내가 어디 움직였어? 움직임 봤어? 아니 잠시만. 은주 씨의 못 믿어온 의심에. 19, 8, 7, 6, 5, 4. 전담 트레이너 재순 씨의 운동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 같다. 제 다리 좀 아픈다 다리가. 됐다.
운동에 한창이던 은주 씨가 갑자기 시아버지 손을 잡고 나온다. 아버님 이 벽에 한번 앉아 보세요. 재순 씨가 시켰던 방법 그대로. 다리 비세요 아버님. 아버님 뭐 다리 세요. 뭐 다리 안 비추세요. 아 제자님. 시아버지 다리를 펴는 은주 씨. 아버지 한번 있어보세요. 내 일만한데 이거를 한번. 아 해보세요 한번. 본인은 아프다고 펄펄 뛰어놓고 시아버지 다리엔 인정 사정이 없다. 진짜 안 돼요. 아 안 되지. 아 나는 늙은 사람이. 아 진짜 안 돼요 아버님. 재지 뭐니? 다 재지다. 아니 아버님 이게 안 돼요. 다음 날 아침. 아버님 데리고 가자. 아버님 숙도 들어가요. 아버님 숙도 들어가요. 세시다 세시. 나 쉴게. 뭐시 집에 맨날 쉬는데 뭐 아침에 저녁에 쉬고 또 쉬고 뭐 아유. 맨날 쉬고 뭐 잠시 갔다 왔는데 입만 엉크 캐트대요. 가시다 집에 계시겠다 시아버지를 졸라 나온 길. 야 숙도들 중에 노래를 해야 되는데 노래 해봐라. 쑥대머리. 우리 아버님 내부 깨끗한 드라카니 이봐 이거. 어 그거는 먹는 거야 이거? 이거 어디 뭐야? 이봐 이봐서 내부 깨끗하게 드라켜놓고. 나는 이게 좀 하기 싫으면 일이 네. 어릴 때부터 막 찌그러기 하고 막 한 거 퍼뜩 치워본다. 그러면 내가 제일 많이 떠들고 양이 그 고마 떠들도 되잖아. 양이 많으니까. 잠시 후. 순식간에 언덕을 뛰어넘어 탈출하시는 시아버지. 아버님! 아버님! 미처 말릴 새도 없이 아버님만 부르는 은주 씨. 아버님 도망갔다. 당신은 도망가면 안 돼. 그럼 도망 안 갈게. 재순 씨에게만은 굳게 약속을 받아내는데 도망가면 안 돼. 철석까지 약속한 재순 씨가 갑자기 언덕을 뛰어내려가더니 순식간에 야! 차까지 출발해버린다. 야! 그래도 약속했던 대로 도망가진 않은 재순 씨다. 누가 우리 아버님 본 사람 없소. 빨간 얼굴에 빼빼한 몸 본 사람 없소. 은주 씨 덕분에 재순 씨는 심심할 겨를이 없을 것 같다. 한편 며느리 몰래 도망친 시아버진 신발을 이리저리 돌리며 뭔가를 찾고 계시는데. 신기 이게 사진. 여자 구두. 그 속에서 뭘 그리 찾으시나 싶었는데. 235인데? 235. 신발 크기를 꼼꼼하게 확인하신 시아버지께서 어디론가 나가신다. 맨날 이거를 사러 왔는데 32살이고 문수는 135 정도 쓰는데 난생 처음 골라보는 여자 구두. 종류도 많다. 여름 거를 사다 줄까? 검은 거 많지. 이것저것 살피며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마음에 드는 하나를 골라 드신다. 요거를 해가지고 네, 35로 해가. 감사합니다. 네, 교환 된다니까 뭐. 시아버지로서는 고심해서 고른 며느리 선물.
집으로 가는 차 안. 시아버지 표정이 들떠 있다. 그런데 집 앞까지 다 와서는 선물을 꺼내지 않고 차 뒤에 꽁꽁 숨기시는데. 아니 왜 숨기세요? 저녁에 줘. 저녁에 줘야 감동이 돼 있지. 더 큰 감동을 위해 선물들 타이밍까지 조절하시는 센스 만점 시아버지시다. 드디어 저녁. 조용히 은주 씨를 부르시는 시아버지. 아무것도 모르는 은주 씨는 오늘따라 더 굶뚝이만 한 것 같고 빨리 선물을 주고 싶은 시아버지 마음이 오히려 더 초조한 것 같다. 왜 아버님? 어느새 옷장에까지 숨겨뒀던 선물을 슬쩍 꺼내서 내미시는데. 뭔데요? 고생했다고 신발 하나 샀는데. 최고 아까 입은 거. 너무 이뻐서 못 신겠는데? 응? 너무 예뻐서 못 신겠는데? 아, 똥 맞아요. 35 신는다 이거. 네. 야, 예쁜데. 좋아? 아, 좋아요. 아이를 좋은 신발 신어도 되나? 네, 욕받다고 내가 하나 사왔지. 한번 일러봐라. 아, 너무 이쁜데요. 마음에 쏙 드는 구두도 좋지만 이 구두를 고르셨을 시아버지 마음을 생각하니 웃으면서도 자꾸만 눈물이 난다. 웃지 말고 나가. 맨날 운동하면 지지 그거 다. 신발 보고 담보 외우구나. 신발이 좋아서 그런 거가. 어? 너무 고생을 해서 그런 거가. 아, 이 신발이 너무 이뻐서. 신발이 이뻐서? 아, 이거 신으면 날아갈 것 같아. 시아버지께서는 이 구두로 대신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셨다. 서로 갈 적에 딱 신고 가면 좋겠네. 그러니까요. 아, 만호. 수, 이것 봐. 어? 뭔데? 엄지가 한 개 샀지. 엄마, 이거 5만 원이야? 5만 원. 이야, 저건 땡 잡았네, 이거. 내 거였네. 엄마. 아들구나. 엄마, 이거 생각해보고. 네? 아들구나, 좀 생각해보고. 엄마, 아니요. 엄마가. 네. 좋아? 은주 씨도 네. 알 것이다. 이 신발 속에 담긴 시아버지의 마음을 네. 말이다. 네. 엄마 신이 예뻐? 네. 니한테 너무 큰 것 같은데? 내가 신어야 되겠는데? 가족의 존재는 때론 신발과도 비슷하다. 가장 좋은 것도, 가장 더러운 것도 제일 먼저 데려다주지만 한 짝 없인 다른 한 짝도 소용없어지는 인생 공동체. 은주 씨는 오늘 그런 가족의 의미를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것 같다. 며칠 후 모처럼만의 친척들까지 모여 시끌벅적한 은주 씨네 마당. 본격적인 벼 농사철을 앞두고 모판 작업을 하는 것인데. 모판에 벽실을 넣고 그 위에 흙을 뿌린 뒤 비닐로 덮어 파종을 시키는 것이다. 이제 씨앗을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삭을 터져가지고 그 모판에 나가는 거지. 모판에 나가서 또 키우가 45일 키우가 이제 정식으로 나가는 거지. 여기 제일 중요한 거지. 여기서 한 70% 작업한다고 농사를. 어디 가노? 오늘 같은 날은 집안에 안주 있는 은주 씨가 제일 바쁘다. 농사일도 거들어야 하지만 제 시간에 새참을 준비해 내가는 것도 중요한 일과이기 때문이다. 막걸리 한잔 하세요.
땀 흘려 일하고 출출해질 무렵. 놀아서. 세찬만큼 반가운 게 또 있을까? 아이고. 아버님도 받으시오. 야, 이 온데 못 자리는 막걸리는 뭐야, 시기다지. 딱 거기라고. 한잔 드십시오. 이 술은 이래 먹어야 되는 거야. 옷이 딱 좋다. 힘들게 일하고 마시는 시원한 막걸리 한 잔. 그리고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게 한 가지 더 있다. 술이 들어가면 음악이 있어야 되는 법인데, 맞지? 음악이 있어. 자, 한번 뽑을까요, 여기서?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섰다, 아이,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힘든 농사일도 불평 하나 없이 척척 해내고 맛깔나는 새참 준비에 구성진 노래로 흥까지 돋으니 어디 하나 빼놓을 데 없는 삼랑진의 1등 며느리 은주 씨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나네. 그날 오후 축사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며칠 전부터 산기가 있던 암소가 드디어 새끼를 낳으려는 것이다. 아버지와 재순 씨가 나서 어미소 몸 밖으로 나오려는 송아지를 힘껏 끌어낸다. 욕받다. 아이고 욕받다. 너 새끼 이쁘네. 아이고 이쁘네. 고통스러운 순간을 견뎌내고 세상에 나온 송아지도 고통을 참아내며 새끼를 낳은 어미소도 대견해진다. 생명을 지켜보는 그 마음은 사람이나 소나 똑같은 것 같다. 그 말 못하도 저끼리 축하해주고 뭐 그런 게 있겠지. 소다 대가 있습니다. 지금 슬락 하나. 늦은 봄날 은주 씨네 집으로 찾아온 또 한 생명. 시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연달아 시어머니까지 돌아가시면서 기쁜 일보다는 우울하고 슬픈 일들이 더 많았던 지난 몇 년이었다. 그러나 은주 씨가 꿈에 그리던 뮤지컬 오디션에 붙고 때마침 태어난 새 생명. 이제 은주 씨네 집에도 좋은 일들만 일어날 것 같다. 야, 맞자. 이 새끼네 네가 낳는데 그럼 안 되겠자. 어? 아, 간지러워도 참아 오야겠나. 하면 안 돼. 그리고 힘든 일, 슬픈 일, 좋은 일들을 하나하나 겪어내면서 여자로,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은주 씨도 한결 더 많이 성장했을 것 같다. 이른 새벽. 오늘도 혼자서 씩씩하게 산에 오르는 장은주 씨. 꿈을 향한 그녀의 발걸음은 오늘도 계속된다. 언젠가는 자신의 꿈을 꼭 이루겠다고 다짐하며 노래를 부르던 그녀. 오늘도 자신만의 무대에 선다. 노래 가사처럼
그녀에겐 늘 꿈이 있었다. 그리고 그 꿈이 그녀를 늘 달릴 수 있게 했다. 오디션도 합격했고, 근데 그거는 나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막 달려왔는데요. 내 꿈만 아니라 우리 신랑과 내 아이와 그리고 내 식구들의 꿈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내가 가끔 걸어가면서 돌아보지 않았던 그런 것들 보게 돼서 나 행복한 것 같아. 은주 씨에겐 이제 더 큰 꿈이 생긴 것 같다. 자기 자신뿐 아니라 가족 모두의 꿈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기쁨도 알게 된 것이다. 오늘도 어제와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언제나처럼 노래소리가 끊이질 않는 은주 씨의 집. 그 집 부엌엔 오늘도 행복이란 콩깍지를 씌워준 가족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느라 바쁜 은주 씨가 있다.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있고 앞을 향해 달리게 하는 꿈이 있으니 은주 씨의 전성시대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다.